뉴스타파는 대검찰청을 포함해 전국 67개 검찰청의 예산 자료를 검증해 조만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검찰이 국민에게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검찰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보고하고 감시와 검증을 받아야 되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 예산 검증에서의 이 결론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해요. 적지 않은 돈을, 그러니까 큰 예산을 아주 불투명하게 그리고 마음대로 썼다라는 거예요. 경남은 창원에 창원지검이 있고요. 그리고 다섯 개 지청이 있습니다. 그쪽에서 나오는 예산 자료, 업무 추진비, 특활비,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, 이렇게 세 개 분야의 자료들을 모두 회수를 하고 그 자료들을 전부 스캔하고 그리고 스캔한 결과물을 쉽게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전산 입력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. 날짜 없음, 쭉 적고 내역 적고 만약에 영수증만 있는 경우죠. 그럼 집행 내역을 비우시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두 분에서 한 지점을 만드는 거예요. 네. 뭐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검증이 쉽지 않은 점?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. 그게 또 한두 개만 이렇게 가린 거면 또 모르겠는데 다 가려서 주니까 뭐 심지어 날짜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고 금액만 띡 있는 것도 뭐 많이 있는데 뭐 금액조차도 가리고 준 것도 막 있거든요. 보면 종이마다 그 개인적인 용도로 특활비를 사용하지 집행해서는 아니됩니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. 과연 그렇게 잘 집행됐을까? 이런 의문점을 계속 가지면서 이렇게 뭔가 패턴을 좀 보이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. 근데 왜 항상 이게 같은 금액이 그렇게 꼭 집행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특활비 같으면 현금으로, 업무 추진비는 일반 예산으로 전혀 검증받지 않고 쓴다라는 거죠. 근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그 예산을 쓰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가까스로 자료를 받아냈더니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받게 되는 거죠.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취재하고 보도하는 거는 취재하는 과정도 그렇지만은 보는 독자 처지에서도 되게 읽기 힘든 기사들이 많거든요. 그 맥락을 다 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방대한 그 자료의 숫자도 따라가야 될 수도 있고 그걸 최대한 쉽게 전달해 드리는 거죠. 최대한 쉽게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. 그리고 사람들이 평소 때 잘 인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나라 그 기관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그 예산 정보 공개 수준은 상당히 높거든요. 저희들이 알고자만 하면 상당히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어요. 근데 유일하게 검찰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항상 자기들은 견제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. 견제받는 게 당연하고 감시받는 게 당연하다.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지금까지 그렇게 견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했던 그런 것들을 독자들에게 제일 그냥 아주 쉽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요.